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지난 주말 청주에서 카드게임 대회가 열렸습니다. 청주시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고발 입장까지 밝혔지만 주최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회를 강행했습니다. 고발에 당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청주 율량동 한 건물. 지난 4일 이 건물 3층에선 수백 명이 모이는 카드게임이 열렸습니다. 당초 인근 호텔에서 대회를 열려던 주최사 측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청주시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자 대회를 취소하겠다고 밝힌 뒤 돌연 장소를 옮겨 대회를 강행한 겁니다. 대회 참가 인원은 전국 예선 통과자와 스태프 등을 포함해 약 200명. 주최사는 이날뿐 아니라 그 이튿날도 대회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별다른 제재 조치는 없었습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해산 등 강제 조치를 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은 처음에 와가지고 이 앞에서 입구에서 막고 있다가 그냥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고 나서 이제 우리는 그냥 할 거다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하고 공무원들은 그냥 여기 앞에 앉아서 커피나 먹고 차에서 에어컨 틀고 놀다가 그냥 갔어요. 대회를 안 했어야 되는 게 맞죠. 저희가 그때 코로나 처음 터지자마자 매출 타격을 엄청 크게 입었었거든요. 매출도 매출이지만 여기 지금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중에 코로나 한 명이라도 있으면 여기 또 장난 안 될 거 뻔하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힘들어지거든요. 이에 시는 주최자 대표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청원경찰서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당초 고발 대상이었던 참가자 전원은 법률 검토 과정에서 빠졌고 이 과정에서 시가 참가자 명단을 요구했으나 주최 측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공권력이 제대로 통하지 않은 겁니다. 4일 날 토크 대회를 개최하려는 건물에 저희들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걸 위반해서 업체에서 강행을 했습니다. 어떤 행정조치를 감수하고 하더라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서. 문제는 청주시 고발 조치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형사조치가 이뤄진다 해도 최대 300만 원까지 벌금형에 그친다는 겁니다. 주최사 측이 시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행사를 강행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에 벌금만 내면 된다는 식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등 관련법을 위반해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 느슨해진 방역 의식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법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HCN 뉴스 황정환입니다.